그런데요?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네, 저희는 하루도 해보고 일주일도 해보고 3일도 해봤는데 하루 정도 숙성했을 때가 제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주인장이 만들어낸 정석의 집약체 바로 이 면발이랍니다. 뿐만 아니라 면발의 굵기 역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만들어진 주인장만의 정석이라는데요. 부드러우면서 약간 쫄깃한 그 맛이 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돼서 요 사이즈로 하고 있습니다. 일반 우동면보다는 얇게 만드는 게 특징이라는 주인장 표면빵. 식감은 물론 탄력 역시 차이를 보인다는데요. 똑같은 조건으로 두 가지 면을 같이 삶은 뒤 탄력을 비교해봤습니다. 어때요? 탱탱한 탄력이 느껴지시나요? 겉이 내네요.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직접 면을 만들게 됐다는 주인장. 혹시라도 손님들 섭섭할세나 인심만큼 그릇 가득히 넉넉하게 담아내는데요. 자꾸만 입속으로 들어가는 면발은 이제 내 의지가 아니요. 소음을 채우기 위해 일단 면발부터 흡입해줬다 하면은 시원한 국물로 마무리.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. 이게 멸치나 이 다시마 등 우려내는 이 맛이 깊고 강해서 되게 개운하다는 맛이. 계속 똥 먹게 되죠. 그 멸치 똥에서 나오는 그 쓴맛이 나는데 여기는 그런 맛이 안 나고 깔끔하고 뭐 비린내도 없이 시원하고 있어요. 바로 요 녀석들이 손님들 극찬하는 육수의 비법이라는 말씀. 아니 하진 않지만 오직 기본에 충실한 맛으로 사람들 입맛 사로잡을 수 있었답니다. 국물의 그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고요. 약간의 약간의 단맛을 내고 청양고추 약간 칼칼하게 해가지고요. 그래서 이 각각의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야지만 우리 육수 맛이 나옵니다. 하나 빠져도 안 돼요. 면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진국 육수. 본격적으로 만들어볼 참인데요. 아이고 육수통 터지고슈.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주인장의 철칙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시간 정도만 끓여내고 나면 구수하면서도 개운하고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명품 육수가 완성됩니다. 직접 뽑은 면발과 감칠맛 나는 육수가 만났으니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.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은 맛의 매력에 입만큼이나 빨라지는 손놀림에 속까지 든든하게 채워진답니다. 추우니까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몸이 좀 확 풀리는 것 같고 그런데 시원하다. 어렸을 때 할머니 같은 친구들 자주 해서 했었는데 그때 그 맛이 생각나서 자주 찾게 됐어요.